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은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그 좀 부드럽게 해.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.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. 이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킨 것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.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일부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싫어하시면 안 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곤 이미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그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.